내일 시초가에 살펴볼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께 한번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태성 이사님,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일단 중소형 개별주들을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퐁당퐁당 장세라고 하죠. 하루 강하고 하루 약하고 하루 강하고 하루 약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 강한 날 누구보다 조금 더 강하게 혹은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총상의 대형주들을 모아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중소형주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KEC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KEC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 관련 부품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의 이 포인트는 전기차 시장에 저는 달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순환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예전처럼 뭐 디램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이쪽보다는 역시나 뭐 SIC를 비롯한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KEC의 수급을 놓고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온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관심은 강하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KEC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에 이제 시초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지금 많은 종목군들이 지수가 밀려 내려감과 동시에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세를 노리면서 트레이딩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최근 지수 밀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준 종목군들도 저는 트레이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KC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 시초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시초가에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박스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최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이제 4,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요. 4,000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뉴스라든지 아니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붙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여기서 밀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선을 제가 짧게 잡아드립니다. 2,5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그때는 손절 하자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면서 손절과 굉장히 짧게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니까 손절은 짧고 수익은 좀 길게 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EC를 김태성 이사는 조언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이 살펴보는 내일 시초가 공략주 뭘까요? 네, 저는 유니온 가지고 왔는데 오늘 휘토류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20% 넘게 급등했는데 지금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 저는 아직 휘토류 이슈 계속 살아나고 있고 계속 부각될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서 유니온 시초가에 한번 접근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중국에서 대만은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게 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미국과 반대되는 행동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분쟁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뭐 패권 전쟁이다 보니까 중국이 좀 이렇게 미국과 전쟁을 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국가전략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보다 중국을 주적으로 삼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움직임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뭐 휘토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뭐 첨단 소재 관련해가지고 휘토류가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이슈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동국 RNS 같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한 다음에 단기 이평선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을 이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속으로 이제 유니온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특히 이 기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시멘트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시멘트 가격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도 좋겠는데 일단 이 가격 같은 경우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7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7,500원을 제시를 할 텐데 미주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부각됐을 때 8,000원대까지 충분히 도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표가는 7,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1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김시윤 팀장은 유니온을 오늘 급등했지만 내일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태성 이사님 한 종목만 더 이야기해볼까요? 네, 일단 뭐 저도 이 앞선 김 팀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일단 관련주인 티플렉스를 저는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전히 지금 시장은 뭐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데 안 좋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미국은 반도체를 중국은 원자재를 공격하도록서 무역 전쟁에서 이제 좀 자존심 싸움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히토류라든지 리튬과 관련 이 희귀 금속을 관리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순히 테마적인 접근보다도 지금은 3분기 실적 시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포커스도 챙겨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티플렉스는 이제 스테인레스 밸브를 만드는데 이 밸브가 조선, 자동차, 반도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이제 사상 최고치로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에 단순 테마적인 움직임보다도 뭐 테마와 함께 실적까지도 또 챙겨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에 공략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목표가는 6,000원을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손절가는 최근에 박스 하단이 4,000원을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플렉스까지 내일 시초가에 한번 저희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김더훈 캐스터도 시황 정리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